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5일째입니다. 오늘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교통체증을 우려해 한 발 앞서 귀경길에 올랐는데요. 부모님과 일가 친지들을 뒤로 한 채 일터로 돌아가는 마음속에는 고향의 넉넉한 정을 가득 담았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귀경객들을 태운 여객선이 여수항으로 입항합니다. 교통체증을 우려해 한 발 앞서 무트로 향하는 섬 귀경객들. 발길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고향 부모님, 일가 친지들의 정성 가득한 선물꾸러기만큼 고향 애정도 담뿍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향 친척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뵙고 왔어요. 그 항상 친밀한 부분, 뭐 또 뭘 주시려고 그러고 뭐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6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 기간 덕에 귀경객들이 분산되면서 아직 전남 동부지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나들목에는 본격적인 정체가 발생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 전남 지역 귀경 차량은 모두 36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전남 동부지역 도심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전남 동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긴 연휴 기간에 끝자락을 즐기기 위한 발길들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는 연일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넓게 잘 형성돼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너무 좋아가지고 국가 이제 유럽의 약간 그런 좋은 아주 좋은 그런 공원 휴양지 같아요. 6일 동안의 긴 추석 명절 연휴 지역을 찾은 귀성객들은 넉넉한 고향의 정을 가득 담아 다시 일상 속으로 발길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